그대는 내 사랑 당신도 내 사랑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제비 안 되지 원앙이 따로 있나 우리가 원앙이지 환상의 해피한 원앙이지 아 꿀맛 같은 그대 사랑에 내 인생을 걸었잖아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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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이 좋아 감사합니다. 와. 나나랜드 특별 한정판 오디오북 About Time 해설 팀 팀의 아빠 역의 정형석 해설 메리 역의 박지윤 다혈질 극작가 해리 역의 김영철입니다. 팀의 21번째 새해 아침은 숙취에 쩔어 잠에서 깼다고 했다. 그의 인생이 영원히 바뀌게 될 날인 줄도 모른 채. 팀,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. 이건 가족의 비밀이란다. 우리 집안 남자들은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거야. 미래로는 갈 수 없고 과거로만. 내가 있던 곳과 기억하는 곳으로만 돌아갈 수 있어. 팀은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는 아버지의 그 말이 농담인 줄 알았지만 놀랍게도 모두 사실이었다. 난 읽을 수 있는 책은 다 읽었지. 너도 네가 정말 바라는 인생을 위해서만 쓰는 게 좋아. 심사숙고해서 말이다. 팀, 너는 이 능력을 어떻게 쓰고 싶니? We'd see the blessings in disguise And all the rain clouds are fountains Though our troubles seem like mountains 그날 나의 대답은 여자친구가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였다 나에겐 언제나 사랑이 중요했다 그리고 나의 미래와 여자친구를 찾아 런던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. 아빠 친구인 극작가 해리와의 생활은 로맨스를 꿈꿀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다. 변호사 생활도 마찬가지였다. 그렇게 따분하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내 지루한 일상으로 그녀가 걸어 들어왔다. The buttons on your collar The color I want to live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 전화번호를 물어본다면 실례가 될까요? 아니요. 혹시 전화를 걸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. 그래요. 이름이 난 팀이에요. 아, 메리예요. 메리. 여기 그쪽 휴대폰이요. 아. 이게 내 번호예요. 쓸모없던 그냥 낡은 휴대폰이었는데 갑자기 제일 소중한 물건이 됐네요. 다시 만나고 싶어요. 그렇게 될 거예요.
The girl I want to marry upon the high trapeze the day she fell in her. 왜 그래요, 해리?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오늘이 내 공연 첫날이었어. 아, 그랬었죠. 공연은 어떻게 됐어요? 역사의 길이 남은 일이 됐지. 아주 중요한 대목에서 주인공이 대사 한 줄 하기를 30분이나 기다려야 했으니까. 주인공이 대사를 까먹었다고요? 아마 내일이면 알츠하이머에 걸린 주인공이라는 기사가 나겠지. 해리,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요. 방법이 있어요. 이번엔 영국을 망친 해리를 위한 시간 여행이었다. 불 꺼진 방에서 눈을 감고 주먹을 꽉 쥔 채 그날로 돌아갔다. 해리의 공연 첫날로. 그런데 잊은 게 있었다. 메리! 안 돼! 그녀 번호가 사라졌어. 아, 그래, 사진전. 그녀가 케이트 모스 팬이라고 했으니까 거길 가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정말 반가워요. 우리가 만난 적이 있던가요?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셨나 봐요. 아니요, 그쪽은 메리잖아요. 그걸 어떻게 알았죠? 메리처럼 생겨서. 어디 가요? 아, 우리 엄마 이름도 메리라서요. 오해는 말아요. 난 그냥 케이트 모스 열렬한 팬이죠. 정말요? 메리, 일어나 메리. 왜? 메리, 나랑 결혼해 줄래? 나 자잖아. 메리, 일어나. 물어볼 게 있어. 중요한 거야. 아침에 하면 안 돼? 안 돼. 로맨틱한 음악에 중요한 질문을 하겠다면 무릎도 꿇은 거야? 바로 그거야. 나랑 결혼해 줄래? 아, 무슨 말이라도 해줘. 그래, 싫어, 내 인생에서 꺼져, 뭐든지. 그럼 난 이걸로 할게. 그래. 결혼하는 사람들에겐 항상 한 가지만 말합니다. 인생의 끝엔
우린 다 비슷하다는 거. 뭐든 늙고 같은 얘기를 수십 번씩 반복하니까요. 그러니까 상냥한 사람과 결혼하라는 거죠. 그리고 팀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주 상냥한 남자입니다. 제 아들의 아버지라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. 팀, 표정이 왜 그래? 오늘 무슨 날인지 잊었어? 우리가 결혼한 날이야. 비가 좀 안 왔으면 좋을 걸 그랬나? 아니야, 완벽했어. 비가 온 것도 아버님의 축사도. 그래? 이제 시작이야. 많은 날들이 있겠지? 재밌잖아. 아버지가 들려준 행복을 위한 공식은 평범한 하루를 살고 거의 같은 하루를 다시 살라는 거다. 두 번째 살 때는 긴장과 걱정 때문에 볼 수 없었던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말이다. 이제 난 시간여행을 하지 않는다. 특별하면서도 평범한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며 완전하고 즐겁게 매일 지내려고 노력할 뿐이다.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 멋진 여행을 즐기는 것뿐이다.